구독과 좋아요는 갑파가 되는 지름길이에요. 안녕하세요, 백선생입니다. 오늘은 네, 여러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예전에도 한번 네, 업로드 한 적이 있는데 계속 문의를 주셔서 다시 한번 네,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. 간단하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. 네, 도색하시면서 네, 먼지 네,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. 보통들 생각하시기에 이 도색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표면에 내려앉는다 고생들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, 사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떠다니는 먼지가 내려앉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네. 네,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. 네. 그리고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, 사실 그 에어브러시에서 나가는 먼지, 네, 도장하면서 여기서 나가는 먼지가 가서 붙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네.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네,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네, 요런 거 하나 장만해 주세요. 이게 이제 피규어 같은 거 이제 보관하실 때 먼지가 이제 오래 앉으면은 그 처음에는 살살 털어도 이제 털리지만 오래되면은 이게 떡진다 그러죠. 네, 눌러붙거든요. 나중에 털어지지가 않죠. 이게 정전기 방지 붓이라고 나와요. 이건 타미야 건데 2만 몇천 원 정도 할 겁니다. 군제 건 더 비싸고요. 8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. 네. 군제 건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타미야 거 2만 얼마짜리도 충분히 네,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색 전에 표면을 네, 털어주세요. 저 항상 도색 전에 이걸로 털거든요. 이렇게 도색하기 전에 표면을 털고 네, 도색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표면에 정전기 방지가 돼 있기 때문에 먼지가 와서 그냥 와서 앉는 건 조금 방지를 해주겠죠. 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어브러시를 평소에 세척하시고 나서 이제 뭘로 세척을 하느냐예요. 네. 보통들 사용하시는 게 이제 크리넥스나 이런 일반 티슈잖아요. 네. 일반 티슈 이런 걸로 세척을 하시는데 이거 물에 적셔 보셨죠, 여러분? 이 일반 티슈. 그냥 이렇게만 해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해도 먼지가 나거든요. 이걸로 에어브러시 닦으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네, 여기 먼지 엄청 나는 거예요, 이게. 네, 이게 지금 물이 단 거고요. 신나라 해볼까요? 신나도 마찬가지죠, 그냥. 네. 이게 잘게 다 찢어지거든요. 네. 티슈로 닦으시기 때문에 이 티슈의 잔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에어브러시 남아서 물감이랑 이런 게 분사할 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에어브러시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가장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작업실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쓰실 거예요.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올렸었고 네이버나 이런데 킴테크라고 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. 물론 이게 뭐 모형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. 이게 과학실에서 이게 린트 발생이 극히 적다는 게 쉽게 찢어지지 않는 와이퍼. 린트가 아마 이런 걸 겁니다. 그걸 말하는 걸 거예요. 린트 발생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찢었을 때 이렇게 툭툭툭 끊어지는 거.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얘는 잘 안 찢어집니다. 이게 젖어도 저런 식으로 찢어지지가 않아요. 찢어지긴 합니다만 저런 먼지 같은 게 발생을 안 해요. 이걸 직접 써보셔야지 이 느낌을 아시는데 네, 하여튼 네. 과학실에서 뭐 그런 과학 용기나 이런 것들 닦으라고 나온 그런 거거든요, 이게. 네. 요걸로 저희가 쓰고 나서부터는 네, 거의 뭐 먼지가 물론 100%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
확실히 줍니다. 네, 이걸로 쓰시면. 그리고 일본 모형 하시는 분들, 일본 내에서도 이거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키무테크라고 해서. 네, 키무테크. 물론 뭐 가격이 이거 그냥 하나 낱개로 사면 하나에 200매 2,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저희는 작업실에서 공동구매해서 한 번에 많이 사면은 뭐 천 몇백 원까지 살 수 있는 것 같던데, 뭐 어차피 여부러시 세척할 때만 쓰는 거니까 상당히 오래 쓸 수 있거든요. 하나만 사서 사용을 해도. 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합이면 네, 먼지 어느 정도 예방이 되거든요. 여러분들도 한번 꼭 네, 이 조합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네, 먼지하고는 상당히 멀리 지내실 수 있습니다. 네, 꼭 한번 추천드리는 조합이니까 한번 꼭 사용을 해보세요. 그리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이건 꼭 하나씩은 있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얘는 꼭 써보세요. 저희 작업실에는 뭐 오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해도 뭐 100% 전원이 이 킴테크를 사용해서 에어브러시 세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작업하면서 꼭 한번 전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위험 킴벌리 네뭐 영업 사원도 아니고요. 네.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. 네, 킴테크. 네. 저는 먼지를 네, 이 친구들로 인해서 멀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친구들과 함께 먼지 안녕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. 자,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먼지 안녕.